네, 비트코인 캔디 옮기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일단은 뭐 당연하듯이 처음에는 비트코인 캔디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.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그 비트코인 캔디 깃허브를 가야 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는 게 편하니까요. 이렇게 깃허브이 보자. 네, 요거를 누르시면은 깃허브로 갑니다. 깃허브에 보면은 밑에 그거 나와있죠. 여기에 비트코인 캔디 뭐 64비트 32비트 받아도 상관없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64비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64비트를 받아가지고 금방 됩니다. 다운로드해서 일단 요거를 실행시키면 되죠.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고 밖에 가셔가지고 지불 요청 누르면 밑에 주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주소 뭐 주소 하나 마시고요. 그리고 주소 사용하실 때 이거 현재 수치인 주소를 재사용하기 요거 체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 아니면은 이게 지불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가 생성되는데 새로운 주소마다 프라이빗키가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꼬일 수가 있으니까는 하나만 쓸 수 있도록 저 체크하시고 주소 생성하셔서 그 뭐냐 그 주소만 계속 생성하시면 됩니다. 그 주소만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소 누르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클릭하면은 이거 주소 복사해 두셔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 도움말 누르시고요. 도움말 누르신 다음에 여기 그 디버그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. 디버그 창에 가시면은 그 콘솔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. 콘솔 입력하는 거에 가셔가지고 이제 일단 여기 클라이언트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될 겁니다. 이게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설정 가시면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설정 안 해도 되나? 그건 제가 잘 모르겠군요. 뭐 설정 안 해도 되면 설정 안 해도 될 겁니다. 근데 저는 뭐 처음부터 설정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비밀번호를 풀어줘야 됩니다. 비밀번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설정하신 비밀번호 기억하고 계시면은 콘솔 창에 wallet WALLET만 치시면 wallet phrase라고 그 밑에 그 목록이 뜰 겁니다. 그럼 wallet phrase 고르셔가지고 wallet phrase 고르시고 스페이스 한 칸 띄우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 또 한 칸 스페이스로 띄우시고 600 숫자 6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잠금이 풀립니다. 요 잠금 푸시면은 보시다시피 잠금 풀림 표시로 NULL 널 요게 뜰 겁니다. 요게 떴으면 이제 요게 풀린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로 되죠. DUMP만 치면은 DUMP 덤프 프라이빗 키라고 또 밑에 이제 명령어가 뜰 겁니다. 그거 고르시고 스페이스 눌러서 한 칸 띄우시고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. 그게 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나옵니다. 이게 이제 밑에 뜬 게 요게 이제 프라이빗 키입니다. 요거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이게 그 입력하신 주소에 이제 할당된 프라이빗 키인데 요거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 다시 뭐 비트코인 캔디가 부활하거나 아니면 뭐 지원해 주는 지갑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가지고 프라이빗 키 임포트 뭐 다른 데서 지갑 가져오기죠. 그리고 이렇게 지갑 주소랑 프라이빗 키 꼭 적어 두시고요. 적어 두셔서 뭐 어디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. 뭐 이것만으로 불안하시면은 여기 파일 메뉴로 가셔가지고 지갑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갑 백업 하면은 이제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DAT 파일로 이게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름은 뭐 원하시는 이름 치시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파일체로 뭐 모르겠습니다. 뭐 어디 뭐 USB에 보관하시는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관하시면은 뭐 나중에라도 이 DAT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키만 사용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불안하시다면은 요 DAT 파일까지도 같이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그 뭐냐 이게 블록싱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보내고 받는 게 이 지갑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보내고 받은 그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을 이 지갑에서 지금 못 읽어 드리고 있으니까 다 읽어 드리려면
풀 그러니까 블럭 전부 다 받아야 되거든요. 160기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 주고 받는 건 됩니다. 다만 주고 받는 게 확인이 안 되죠. 그럼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? 비트코인 캔디 블럭 익스플로러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. 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요 밑에 그거 있죠. 요 밑에 쭉 내려 보시면은 네, 요게 블럭 익스플로러입니다.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이거는 다른 블럭 익스플로러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위에 아까 받으신 그 주소 입력하시면 되죠. 입력하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일단 한 100개 정도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해보셔가지고 그 다음 블럭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주소 계속 보면서 아마 그 코인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아 100개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전송 그게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때 이제 나머지 코인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. 굉장히 간단한데 뭐랄까 처음 해보면 좀 헤맬 수도 있죠. 뭐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답변해드리죠.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딱히 궁금하실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워낙 간단하니까 어쨌든 프라이빗 키 잘 보관해 두시고요. 불안하신 분들은 그 원래 그 데이터 백업 지갑 백업한 DAT 파일도 같이 잘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할 말이 없네요. 뭐 언젠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. 그러면 이렇게 코인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. 언젠가 쓸 날이 있겠죠.